이렇게 체크하면서 비슷하게 이렇게 빼줄 건 빼주고 채울 건 채워주고 하면서 또 바크도 채워주고. 오늘 요거를 넘치는 곳에서 뺐고, 요게 문제인데, 요거는 너무 잘 자라는데 꽃이 밖으로 나와서 늘어져야 되는데 안 늘어져서 쑥 들어갔어요. 꽃을 안 피우니까 이거를 빼줘야지. 올해는 꽃, 내년에는 봄에 꽃이 축축 늘어지게 이쁘게 피우는 걸 보고 있어. 빼내는데 지렁이, 그러니까 지렁이 똥도 이렇게 걸으면 되는데 지렁이가 버글버글. 그래도 흙을 밑에 좀 채워주고, 있던 흙을 이거 화분을 채운 다음에 밖으로 채우겠어. 오예, 내가 좋아하는 옥살리스 사랑초 뿌리들. 와우와우와우. 이렇게 이쪽에 돌리면은 또 있나? 와, 오, 사랑초 뿌리들이 이렇게, 거기서 묵은 뿌리들이라 이렇게. 와, 마당을 뒤지면은 있는 것을 거기다가 얼마나 돈을 투자했는지. 옥살리스 그 이쁜 걸줄 알았더니 세상에, 그씨 하나에 오면서 30불을 거의 들게 만들고. 이게 그러면 돈이 얼마야 이게? 응? 옥살리스 사랑초 이 뿌리가, 묵은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. 세상에. 아유, 이파리 넘어하고 이렇게 큰 뿌리들이 이렇게. 아우, 새끼들, 요게 다 새끼들 이렇게. 아우,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이게 푹 박혀가지고 꽃이 늘어져야 되는 게안 늘어져서요. 이제 화분을 바꿔줘요. 얕은 거로. 이게 축축 늘어지는데. 그러고 보니 요게 요거처럼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 거야 되는데, 그 비싼 거를 잡초처럼 키우고 있다가 이제야 귀한 줄 알고, 귀한 줄은 알았는데 너무 잘 자라니까 에이 뭉쳐놨던 거를. 자, 이제는 몸값을, 금값으로 만들어요. 잠깐. 에이, 알아. 그 진수 학교 픽업하고 잠깐 들러서 보고 가지 했는데, 와서 손대니까 또 이렇게 분갈이 하고 화분을 좀 바꿔줬어요. 바크가 다 됐으니까 2년 됐나 간지가. 그래서 잘 자리 잡으라고 저것도 이렇게 잘 채워주고. 이렇게 해놓으면은 봄이 되면은 막 꽃이 줄줄줄줄 늘어질 거예요. 이렇게 이쁘게 풀 거예요. 이제 여기 이 꽃처럼, 이것처럼 같은 종류인데, 이건 이파리가 좀 넓고 이건 좀 이파리가 좁은 건데, 이렇게. 에이, 그냥 너무 많다 보니까 푸대접을 한게 미안해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두개 해서 걸어주려고 바크에다가 했어요. 아유, 새끼들도 너무너무 잘 자라고 꽃도 잘 피는데, 사실 봄에 가든에 효자인데 푸대접했어요. 이렇게 하고 긴기야놈, 덴드로비온 긴기야놈도 분갈이 좀 해주고. 이렇게 새싹이 나오고 새순은 올리는데도 모른 척 해준 게 미안해가지고 이렇게. 꽃 피면 보고 안 피면 놔두고 그냥 그랬는데, 이런 신경 좀 쓰면은 더 많이 피겠죠? 이렇게. 이게 꽃이, 그 화분 이거 분갈이 좀 나눠줄까 하고서 분갈이 하려고 둘러보다가 속에 파묻힌 거를, 거꾸로 파묻힌 거 발견해가지고 이렇게. 이런 보너스, 이런 보너스. 좋아요, 좋아. 여기 이거 보니까 새끼가 벌써 나오네, 저기.
새끼가 나오네. 이렇게 고개 떼가지고 두 개를 나눠줄까 했는데 벌써 나왔어요. 이렇게 꽃이 피고 지니까 바로 새끼 치고, 요거는 카틀라처럼 쭉쭉 앞으로 뻗고 나가는 거라 한 4대만 나더도 이뻐서 이걸 뗄까 했더니 꽃을 피워줘서 조금 더 참아요. 다섯 송이. 아, 이게 웬 떡이야 진짜. 아, 좋아 좋아. 이렇게 오늘은 영양제 주려고 어제 물 굶겼어요. 아, 밑에가 조금 습하긴 해도 괜찮아요. 드라이해져가지고 이제 영양제를 주면은 막 흠뻑흠뻑 들이마시겠지. 요것도 카틀레아도 새끼 난 게 잘 크고. 페라디움도 보라색 꽃이 이쁘게 펴줄 건데 지금부터 이렇게 만져 손질해주고 적응해주고 영양을 주면은 봄에 꽃을 좀 많이 펴요. 근데 그거를 그냥 나몰라라 하고 살았는데 다시 양란사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뻐요. 이렇게 오, 무슨 색 꽃을 나오려나. 이게 옐로우 같은데 요거는 레드 핑크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게 핑크로 나오는 게 핑크 꽃이고, 같은 종류의 언니하고 동생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같은 종류 여기 이거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같은 종류 언니 동생이라고 했는데 일단 피워봐야죠. 꽃이 어떤가. 아이고 요거 이렇게 꽂히고 나면은 분갈이 해줘도 이쁘겠어. 가져오자마자 넘치는 거, 이렇게 분으로 넘치는 거 나눠서 했더니 이렇게 좋아요. 좋아요. 이렇게 오늘 분갈이 하느라고 화분이 나왔어요. 돈 벌었네, 돈. 그러게, 화분 가든만 지적지적 그려도 돈이 나오는 보물창고라니까. 요거는 김기한음, 요거는 튼튼하고 좋아서 올해 한 번 더 막 꽃대를 두 개 세 개 올리는데 벌써 이렇게 꽃대 올릴 준비를 뽁뽁뽁뽁 해요. 이게 꽃이 크고 이뻐요. 이렇게 잎이 크네. 이쁘다. 튼튼하고. 이거는 분갈이 안 하고 놔두고. 아, 무거워. 요거 무거운 화분은 쓸모가 없어가지고 요거는 화분은 쓸모가 있어요. 한동안은 포크아트에 이렇게 화분마다 아이고 6개 화분이 생겼어요. 저기 또 하나 7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. 이렇게 좋아. 아, 햇빛 아침 햇살 드는 이곳이 참 건강한데 오늘은 좀 따뜻한 햇살. 안 그러면 뭐 얼마나 뜨거운지. 그래도 오늘 25도 26도까지 30도 간다고 했는가. 그래서 알아 점퍼 안 입혀서 보냈는데 이렇게 아침에 심비디움 정리해주고. 심비디움이 이게 핑크한 꽃송이가 이게 6개 올해도 6개 폈었는데 지난해 올해도 하나 둘 셋 넷 6개는 필 것 같아요. 꽃봉오리가 새끼 또 나와도 큰다. 이거는 새끼는 어머나 이게 왜 숲에서 과수배에요. 이것도 아이고 아까워라. 왜? 여기서 뿌리는 아닌데 과수빌 수가 없는데 저기
저게 그늘에 있어서 그런가 보다. 튼튼한데 저쪽에다가 처박아 놨던 거라 이제 큰 게 왼쪽으로 옮겨서 좀 올라갈까요? 높이. 저게 9월, 10월의 여왕입니다. 가든의 여왕. 아, 작년에 11대 올려서 노란 신비디움이 엄청 엄청 막 사방으로 11대가 올려가지고 항상 매년 좋고 요거 있고 두 개 요거 큰 거 큰 거 얼룩무늬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그리고 저 밖에 큰 거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는 되나 열 개 정도 봄 되면 겨울에서 봄 되면은 신비디움이나 덴드로비움이나 이 녀석이 10월에 여왕 10월에 막 쭉쭉쭉쭉 막 내려올 거예요. 그냥 이것처럼 꽃 한 송이 이렇게 막 쭉쭉쭉쭉쭉쭉 내려와서 피는 거라 아 이쁘다 좋아요 요거는 또 아주 노란 꽃을 피워주는데 엄청 엄청 많이 피워줬어요. 여기도 이따가 영양제 보약 주러 올게. 좋아요 아 이게 어떤가 요게 잘 견디고 있는데 요거 꽃대 여기 새끼 올라오고 꽃대 올리네 호호호. 근데 문제는 이건 키가 좀 괜찮긴 한데 요게 이게 어떤가 요게 잘 커야지만 잘 유지해야지만 꽃봉오리가 튈 텐데 꽃대가 튈 텐데 이렇게 햇살 좋은데 이렇게 꽃대는 아니고 꽃이 진 거예요. 근데 뭐 나온다 여기 눈이 튀네. 뭐가 나올까? 거기에 뭐가 나온다. 잎이 진 대로 뭐가 나와요. 나와라. 참지 말고 이렇게. 아이고 이거는. 그냥 분갈이 안 하고 놔뒀는데 해줘야 되는지 이것도 잘 자라고 있어서 호접난 이게 뿌리는 잘 튀고 건강하게 튀고 있어요. 좋아 건강하게 튀고 있는데 또 새끼가 이렇게 올라왔네. 가틀레아 새끼가 튀었어요. 이렇게 키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키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좋아. 이렇게 키가 맞나? 키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잘 맞으면은 위로 이거를 올려주면은
햇살 맞아서 꽃대가 올라왔어.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. 카틀레아는 이렇게 꽃대가 트면은 바로 꽃을 올려주는 게 참멋. 어떤 꽃이 필든지 좋아요, 좋아. 꽃을 기다려요. 이렇게 덴드로비움도 하얀 꽃이 다 잘랐었는데 끝에서 이렇게 눈이 튀는 거 보니까 잘라주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야. 요거는 어디서 눈이 튀나? 희한하게 그렇게 튀네. 이게 보라색 꽃이 피는 건데 요거 떼가지고 삽목을 해서 2층에 화분이 있고 좋아요. 여기 눈 찼다. 고아 새끼 눈 찼다. 이렇게 꽃대 같은 게 있는 게 히히히 좋아요, 좋아. 이게 1대, 2대, 그리고 3대 이렇게. 아 좋다. 아침 운동 삼아 가드닝 하고 이렇게 기분이 좋아. 오늘 할 일 끝. 한 시간으로 끝. 이따 보약 줄게.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. 한 달에 한번 쌀뜨물만 줘도 너무 건강하게 잘 들어가는데 키는 크고. 아, 쌀뜨물 가지고 부족해서 영양제 하나씩 지금 줘야지 가을 오기 전에 준비할 것 같아. 아 궁금하다. 오 좋다 좋다. 좋아 좋아. 아 이제 난실이 완성된 게 너무 좋아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이렇게 난실이 완성돼서 좋아요. 이제는 제라늄을 좀 이쪽으로 옮길까? 제라늄을 좀 옮겨야 돼. 저기다가 제라늄이 자리를 바꿀 거예요. 있어보고 가을 지나보고. 옛날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선반에 놓고 키웠다가 창고 난실 만드니까 진짜 같으네. 좋아 좋아. 구석구석에 엄청 많은 난을 다 찾아내가지고 지금 정리하고 나니까 좋아요. 좋아요. 즐거운 하루. 바이. 히히. 시드니 오즈가든. 바이. 여기 손주들 놀고 간 흔적이고 둘째 딸이 집에서 가져온 거 제라늄 이렇게. 벌레 아침에 네 개나 잡았어. 우리 딸이 막 7개인가 8개인가 막 많이 잡고 그 벌레 먹은 거 못 키운다고 혹시라도 아파트 안에 겨드러울까봐 베란다에서 겨드러울까봐 뭐 하길래 가져와라 했더니 엄마가 잘 키워야지 꽃을. 이게 얼마나 꽃이 풍성한 게 있었는데 대목. 이게 대 아우 아우 완전히 이렇게 큰 거 크게 키워야지 삽목 안 하고. 좋아요 좋아. 바이. 이렇게 또 이렇게 호야 꽃 하나. 여기는 깔끔하고 호야 꽃 하나가 더 생겼어요. 매달리는 손잡이는 어디 있나 찾아가지고 매달아 줄게. 여기는 호야꽃. 여기 오 뿌리가 나오는데 뿌리 나오는데 물리는 것도 있네. 오 물르기 전에 뿌리가 나와야 돼. 오 나온다. 이렇게 매화호야 그늘에다 놔야 되는데 자리 잡고 물 많이 넣으면은 아니 물러요. 요건 햇빛 보고. 요것도 살아있으니까 이렇게. 요거는 뿌리가 안 내렸어요.
뿌리 안 내리고 물렀네. 이렇게 뿌리 내릴 때까지 참아줘요. 내가 좀 부지런하면은 마음 먹으면은 화분에다가 놓고 밑에 물받이 해주는데 뿌리 내리는 거 보니까 뭐 좀 더 기다려보지. 이렇게 넘치는 이렇게 호야 이렇게 해줘야지. 안 그러면 화분이 무거워져서 떨어져요. 화분이. 아, 자, 너도 너무너무 막 지금 넘치는 거야. 넘치면은 곤란해 화분이. 근데 분갈이 해줄 만한 그런 아직까지는 희수가 어제 기침해서 학구 빠꾸 먹어서 오늘도 못 가요. 프리스쿨 오늘도 못 가요. 그래서 할머니 차지해요. 내가 빨리 올라가야지. 이렇게 양란 덴드로비움. 좋아 좋아. 즐거운 하루.